국내 그 GPT를 할수 있을 만큼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어떤 그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까? 전 세계에서 뭔가 어떤 영역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지는 않잖아요. 책에서 미중 전쟁의 핵심은 좀 결국 반도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죠. 네, AI가 이제 모든 어떤 산업의 인프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디바이스의 통신이 기본 인프라가 되듯이 아마 AI라는 게 기본 인프라화 될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AI 반도체도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AI라는 거는 결국 빅데이터가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요,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죠. 미국이 한 3억, 4억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인구 수가 4배가 나거든요. 근데 보통 빅데이터의 발생, 어떤 그 빅데이터가 발생하는 거는 그 인구 어떤 배수의 자성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대비해서 인구가 4배 많고 그거의 제곱으로 늘어나면 16배 빅데이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원유가 데이터라는데 데이터가 16배 많이 나는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죠, 중국은. 맞아요. 네. 미국은 이거 막, 이거 내 개인정보 막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어딨어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계속 많이 생기니까 얘들은 AI가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얼굴 안면 인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너무 정교한 거죠. 근데 이대로 계속 놔두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갈수록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저 AI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를 못 들어간 거 하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칩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쪽으로 기술이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럼 결국 그러면 AI 반도체가 없으면 AI를 아무리 모델링이 좋아도 이걸 고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군사 국방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상하게 러시아 장군들이 많이 죽었다는 느낌이 맞아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고, 든다. 그다음에 뭐 공격도 하기 전에 뭐 이동하다가 뭐 장갑차가 터진다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많았어요. 많았죠. 그게 미국 국방부의 AI가 있는데 그 펜타곤에서는요 운영하는 AI겠죠. 그러면 뭔가 중요한 사람들은 뭔가 보고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이상하게 여기 트래픽이 많이 모인다. 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고 미사일 누르면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위성 사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러시아제 탱크를 계속 보는 거죠. 이게 딱 사진을 보면 저기 막 이동하는데 이거 뭔 같아? 이게 확률 한 70%, 80%로 러시아제 탱크 같아. 그럼 버튼 누르는 거죠. 그 나중에 버튼 누르는 건 일단 사람이 하는데, 나중에는 AI가 더잘 판단하는 거죠, 사람보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미사일 쏘게 하면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중동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그뭐 이렇게 많이 군대가 예전에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어린이들 세뇌, 여자들, 약자들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폭 테러 많이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서 네다섯 살짜리 된 어린애가 뭐 펄럭펄럭하는 옷,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달려와요. 그러면 어떤, 멈추라고 했을 때안 멈추면 이거를 내가 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몸에 수류탄을 감고 있는지 안 감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쏴도 잘못 얘를 저격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 이걸 또 만약에 얘가 자폭 테러 하러 오는데 아니면 내가 죽거나 내 동료들이 죽는 거죠. 그게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를 AI한테 시켰더니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쏴! 그러고 쏘면 이제 수류탄이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AI도 오류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가 점점 더 고도화 되려면 어떻게 AI 반도체하고 AI는 상호 보완적인 거죠. 계속해서 AI가 좋아질수록 모델링이 좋아질수록 학습을 많이 하려면 결국 AI 반도체가 백업이 돼야 되는 거고,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이 AI 어떤 모델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하나의 어떤 다리를, 네, 바퀴를 이제 미국이 빼버린 거죠. 네, AI 더 중국이 못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중고 리퍼 장비 업체들이 약간 네. 미중 패권 전쟁의 수혜다라고 책에서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이유가 뭐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중고 장비는 뭐 8인치 웨이퍼도 있고 12인치 웨이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최첨단 장비는 주로 이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KLA나 뭐 이런 회사들 장비겠죠. 램리서치 같은 장비들인데 못 사는 거죠. 첨단 장비를. 그러면 중국은 계속해서 돈을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태우죠. 이번에 뭐, 그, 1조 위안을 10년 동안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85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그걸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첨단 장비를 못 써요. 그러면 돈은 받았는데, 어디 투자하겠어요? 28나노 같은 이런 레거시 공정에 투자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는데, 그런 것들이 새 장비가 레거시화된 공정들을 새 장비를 사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럼 중고 장비를 사는 거죠. 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8인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재고가 씨가 마른 거죠. 중국 업체들 다 땡겨가니까. 중국 업체들 왜 사겠어요? 돈을 주니까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중고 장비 거래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중국 덕분에 굉장히 좋아졌죠. 아. 예를 들면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뭐 러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죠. 확실히 네. 그쪽은 구조적으로 계속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중고 장비하고 후공정 장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파운드리는 14나노, 그리고 디램은 18나노,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은 못 들어가게 기술 딱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사야죠. 그러면 후공정도 많이 사겠죠. 후공정 장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후공정 장비가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 대비해서 또 좀 경쟁력도 있고 국산화도 많이 돼 있고 한국 물론 또 이제 전공정에서도 또 이제 미국산 장비를 대체하는 뭐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죠. 예. 뭐 넥스틴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제우스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렇게 아이디어 확장시켜 보시면은 네네. 돈 버는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건 실제로 제 주변 뭐 이렇게 사례를 들은 얘기긴 한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주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 뭐 자녀를 위해서나 아니면 뭐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사주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뭐 이게 GPT가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정말 이 GPT를 AI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그 GPT를 할 수 있을 만큼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네이버하고 삼성이에요. 아, 그 정도밖에 없고요. 심지어 카카오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구글한테서 API를 사와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만큼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고 삼성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죠. 메모리도 있죠. AI 반도체 하기엔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어떤 그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까? 그리고 완제품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한 만들어낸 아주 좋은 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전이 가정마다 깔려 있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또 깔때기처럼 빨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말 그 미래 뭐 로봇을 보든 뭐 첨단 뭐 AI를 보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뭔가 어떤 영역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탑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예, 유망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내수보다는 확실히 좀 수출 비중이 높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제 인구 자연 감소 국가라서 그렇죠. 약간 내수 쪽을 막 보기보다는 네네. 약간 글로벌리 계속해서 뭐 약간 경쟁력이 있고 제품을 잘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뭐 좋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최강의 반도체 주자 네네.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네. 이 책은 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을지. 네. 일단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반도체 기본서는 아니고요. 투자서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평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도체 책을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 역사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좀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세 개의 어떤 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큰 챕터가. 근데 1편하고 3편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2편이, 2편이 이제 실제 기업들이 나와요. 아.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나오고, 뭐, 8대 공정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술술술 그냥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패스하고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챕터 2편을 굉장히 열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실제로 투자에 도움되는. 그리고 이제, 약간 반도체 책들을 보면 연구원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해당 기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투자 관점에 접근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부분 약점이다 그러면 좀 껄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초판에만 제공되는 건데 이제 반도체 탑10 종목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여의도에서 쓰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네 그대로 이제 10개 종목을 분석했고요. 네, 요거는 좀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쓸 때하고 너무 이게 맞아요. 시간 괴리가 있으면 그래서 초판에만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 초판 본을 사시는 분들은 요 부로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그냥 책만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여러 가지 시중에 반도체 책이 있는데 네네. 반도체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사실 네네, 쉽진 않잖아요. 네네. 뭐 이게 사실 뭐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반도체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여러 품목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반도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동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반도체고.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산업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나 뭐 직장을 뭐 옮기시거나 할 때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네네.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 앞으로도 커지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땐 챕터 이루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투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살아감에 있어서 뭐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